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싱그러운 다육이 또 많이 보여드리고, 또 이제 한창 봄이다 보니까 농장 나들이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또 이제, 특가로 보내드릴 수 있는 다육이들이 많이 있어서, 신나게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이제 추억 만들기 농장에 왔고요. 주소 보시면 이제, 여기에 있는 곳이구나라고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혹시라도, 제 영상을 또, 오랜만에 보시거나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가까운 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놀러도 와보시고 또 키핑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요거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매직잼 골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아주 그냥 새로운 입장이 막 돋아나면서 색깔이 그냥 쨍해지고 물이 막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매직잼의 매력 아니겠어요? 이걸 지금 1,000원에 보내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짜잔, 요거를 샘플로 한번 이렇게 심어봤는데 너무 이쁘죠? 사실 이제 매직잼은 뭐 한두 포트 키우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합식을 해가지고 키우시면 완전히 풍성한 군생처럼 이걸 키울 수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에 지금 1,000원인데 요 정도 만약에 군생으로 사실 그러면 가격이 뭐, 한두 배는 더, 비싸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굳이 그렇게 군생으로 키우지 않더라도 합식만으로도 이렇게 멋스럽게 여러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매직잼 골드 이렇게 좀 풍성하게, 키우실 분들은 한번, 1,000원에,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쁘죠? 이거 완전히 초록색 꽃다발. 이게 지금 부사라는 품종이에요. 이게 부사가 굉장히 예전부터 엄청 오래된 품종인데 지금도 사랑받는 이유가 목대가 정말 목질화가 건강하게 잘 되면서 이렇게 쭉 솟아오르는 모습이 이제 키우면 키울수록 정말 작품이 만들어지는 아이인데요. 여러분들 합식 한번 해보시라고 이거를 지금 8개 10,000원에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뭐 한두 개씩 사실 심어서 키워도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요거 보세요. 요거. 아, 진짜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요? 8개 정도면 아주 뭐 부족함 없이 여러분이 합식하실 수 있으시니까 대박입니다. 너무 너무 사랑스럽죠. 아유, 세상에 너무 싱그러워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 가격을 내려주셔가지고 이거 그냥 2,000원에 보내주신다고 하거든요. 제가 그냥 요거 지금 가장자리에 있는 거 그냥 하나 빼봤어요. 요런 모양이에요. 철화는 모양이 워낙 다 달라서 여러분 이뭐 어떤 게 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세력이 좋고 자구나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잘 나오는 거라서 요것도 제가 그냥 한번 들어볼게요. 요 정도 스타일이거든요. 요렇게. 네. 그리고 요것도 하나 들어봐야겠어. 뭐가 갈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요런 게 가요. 이런 게 이제 2,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잘 다지면서 멋지게 한번 키워보시면 뭐 가성비 너무 좋잖아요. 루비파인입니다. 진짜 여러분 요것도요. 그뭐 여러분들이 레드베리, 홍옥, 뭐 조이스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과 애들이에요. 얼굴 진짜 귀엽게 생겼죠. 요런 것들도 가격이 사실 지금 2,000원이니까 여러 개몇개 이제 합식해가지고 그냥 몽글몽글하게 키우시면 너무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루비파인 진짜 여러분 너무 귀여워요. 얼굴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얼굴 진짜 완전 장미꽃 같죠? 네, 오글오글 모여 있으면 더 예뻐요. 루비파인은 2,000원이네요. 나나우쿠미니 여러분 진짜 너무 좋아하시죠? 저는 뭐 너무 좋아하는 품종이어가지고 저도 여기 추억 만들기 농장에서 나나우쿠미니 많이 늘렸어요. 왜냐면 여기 추억 만들기 농장에서 나나우쿠미니가 완전 진짜 진짜 짱이었거든요.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와 4,000원인 게 이게 와 이게 4,000원이라고 제가 지금 눈이 그냥 휘둥그레졌는데 너무 가격이 좋네요. 어떡하지? 와 여러분 자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와 4,000원이면 너무 좋다. 여러분 이런 거 4,000원입니다. 지금 야 이런 거는 지금 막그 풀분이 이 휘어질 정도로 지금 자구가 막 나오고 있고 요거 여러분 받자마자 좀 넓은 화분에다가 심어주세요. 와 지금 막 새로 나오는 세력들이 진짜 잘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우 뭘 받으셔도 여러분 진짜 다 좋네요. 제가 진짜 이런 거 보세요. 지금 자구들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와 이게 다몇 두야?
그리고 휴밀리스 가격 만 원인데, 네, 오늘 이제 워낙, 네, 할인된 가격들이 많다 보니, 요거 지금 8천 원까지, 네, 가격을 또 내려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휴밀리스 너무 예쁘죠? 땡글땡글, 그냥 야무지게들 그냥 생겼다. 그죠? 진짜 야무지게 생겼어요. 포트는 제가 요 정도 사이즈만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너무너무 앙증맞고 귀엽죠? 따글따글 그냥 촘촘하게 애들이 건강합니다. 휴밀리스는 할인해가지고, 네, 8,000원이에요, 여러분. 레몬 트위스트, 이거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요거는, 네, 수량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거 이제 키우려고 마음먹었던 분들은, 네, 서둘러서 주문하셔야 될것 같아요. 레몬 트위스트는 지금 이제 만 원이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길게 찍지는 않겠습니다. 예, 네, 꼭 필요하신 분들 빨리, 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요렇게, 생긴 거고요.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인기가 너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핑크루비도, 이건 진짜, 이것도 역시 여러분, 수량이 몇개 없어가지고요. 이것도 제가 빨리 찍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 가격이 지금 7,000원인데, 와, 수량이 왜 조금밖에 안 남았냐면요. 여러분, 진짜 여기 오랫동안 농장에서 너무 잘 무거진 아이들 색깔 보세요. 그냥 요즘에 막 건강하게만 입장 막 이렇게 하는 거랑 완전 다르네요. 핑크루비가 여러분, 목대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쉽지 않거든요. 아시죠? 보세요. 네. 살짝 지금 이제 겨울 보내면서 얼굴 입장이 깨끗해 보이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거의 뭐 하엽이 지면서 필요 없는 또 입장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한 시즌, 두 시즌만 나더라도 뭐 금세 얼굴 깨끗한 거 나오니까 가격이 7,000원인데 목대까지 있고, 두수도 너무 좋고. 네. 방울복랑금을 너무 가격 저렴하게 주신대요. 이거 포트에 있는 거 여러분 8,000원 주신대요. 8,000원. 방울복랑금 너무너무 키우고 싶은, 네, 그, 뭐, 늘 리스트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미 뭐, 다들 키우고들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다육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요거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완전 가격 짱입니다. 예, 이게 자구 나오는 거 보세요. 자구들이 따글따글이 요렇게, 네, 지금, 얼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자구를 보시면, 지금 자구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방울복랑금 요거는 이제 8,000원에 완전, 예, 진짜 저렴한 가격에 받아보실 수가 있고, 아, 나는 조금 더좀 풍성하게 더큰거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18,000원에 보내주실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18,000원에. 와, 불과 정말 여러분,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방울복랑금을 살려면, 진짜, 아무리 못해도 정말 5, 6만 원이었는데, 불과, 예, 뭐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가격이 진짜 저렴해졌어요. 아, 이런 거 18,000원이에요. 네, 통통하고 진짜 귀엽죠?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사비아나입니다. 가격이 3,000원이면 참 좋네요. 그죠? 이것도 색감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굉장히 그 보랏빛이 엄청 매력적이네요. 이렇게. 가격도 저렴하고, 이런 색감이 좋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네, 색다르게 키울 수 있는 또 품종일 것 같아요. 사비아나. 네, 사비아나도 포트는 제가 하나, 요렇게,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네, 빨강 포트 정도의 느낌이니까, 네, 사비아나는 3,000원이네요. 석양입니다, 석양. 와, 입장이 정말 단단하고요. 엄청 튼튼하네요. 12,000원이고요. 얼굴이 일단 여러분 살짝 이렇게 모아지고 오므라져 있으면서 그냥 눈으로만 봐도 이게 건강하고 단단함이 느껴지시죠? 포트는 제가 이렇게, 네, 이 정도에 지금 사각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사이즈는 참고하시고, 네, 완전히 얼굴들이 잘 다져져서 야물어요. 네, 그리고 파드마가 있네요. 파드마, 와, 입장 끝이요. 입장 끝이, 와, 장난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오, 네. 이거를 여러분 지금 6,000원에 주신대요. 와, 대박. 여러분, 일단 일찍 문자 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네, 훨씬 더 이렇게 좀 다져진 아이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잘 선별해가지고. 프로스티 철화입니다. 색감이 여러분 진짜 너무 신비롭죠? 요게 지금 다 철화인데요. 생얼을 보시면 요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솜털이 보송보송 올라와 있고, 요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철화가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인데, 물이 들면 요렇게 또 이제 살구빛, 핑크빛, 이게 조금 더 진하게 물들더라고요. 요런 색깔로. 예, 물들면 정말 예쁘겠죠. 프로스티 철화는 지금 6,000원이고요. 요 정도 지금 포트이니까. 네, 사이즈는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드베리예요. 이제 따글따글한 아이들이 참 예뻐 보이는 계절인 것 같아요. 레드베리. 요거 지금 가격이 3,000원이고요. 요렇게 지금 따글따글 막 올라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런 아이들은 이제 키를 좀 맞추고 싶으시면 요렇게 새로 산 것들도요. 요렇게 그냥 자구 이렇게 잘라가지고 분갈이 하실 때 그냥 넣어주시면 키 이렇게 맞춰가지고 다시 뿌리 내려서 이렇게 키울 수가 있는 거니까. 문스톤입니다. 저는 문스톤은 소개를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정말 추천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예요. 색깔 보세요. 그리고 이거 손톱 스타일도 진짜 장난 아니죠. 문스톤은 진짜 너무너무 튼튼하고 단단한 품종이라서 이게 이제 다육이 키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가 문스톤인데 이왕이면 이렇게 물이 좀잘 들어있는 아이들 시작해 보시면 좋죠. 왜냐면 이제 물들기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좀 품종이어서 색감이 이렇게 좋은 때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와, 아, 금이구나. 자, 그리고 여러분, 퍼플 딜라이트 금이에요. 가격이 지금 2만 원인데, 여러분, 요거 지금 작은 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인데요. 퍼플 딜라이트 금은 진짜 흔하지 않아가지고, 와, 오, 다른 품종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 요 지금 금색이 들어간 그라데이션 보이세요? 와, 색깔, 너무 예쁘다. 이게 여러분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잘 좀, 예, 확인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직 이렇게 좀 작은 아이니까 참고하셔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네, 주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진짜 만인의, 만인의 다육 아니겠어요? 오, 얼굴 진짜 깨끗하다. 얼굴 너무 뽀얗고, 사이즈도 너무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가격이 지금 5,000원이고요. 와, 제가 이게 사실 이제 분가루가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한 개만 포트 확인해 드리려고 제가 집어 봤어요. 진짜 너무 예쁘죠? 와, 물이 여러분 이제 다져지면서 이게 지금 사실 파랑새지만 빨강새가 되는 아이잖아요. 아이고, 뒷장 이게 입장 뒷면을 보니까 벌써 이렇게 살금살금 물 들어가고 있네요. 아, 파랑새 너무 좋아요. 네, 일조량에 잘 신경 써주시면 아주 아주 입장이 짧아지고 단단해지면서 그냥 빨강색 됩니다. 파랑새는 5,000원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특가가 진짜 많아가지고 요거 레드 와인인데요. 가격을 4,000원에 그냥 오늘 즉석에서 지금 내려주셨어요. 지금 제가 영상 찍기 전에 농장에서 혹시라도 사가신 분은 아마 6,000원에 사가셨을 텐데 지금 이 순간부터 영상 보시는 분들은 4,000원에 사실 수 있는 건데 저도 영상 찍으면서 레드 와인 정말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잖아요. 아, 네, 가격이 지금 4,000원입니다, 여러분. 대박이죠? 이게 여러분 이렇게 손바닥 이상 크게 사이즈 정말 잘 크거든요. 오, 요거는 지금 요 정도 사이즈인데, 와, 조금 일찍 연락 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구가 있는 아이들로도, 예, 받아보실 수 있고, 일단 특가니까 뭘 받으셔도, 오, 완전 득템이에요. 성형 철화입니다. 아, 여러분, 일단 제가 샘플로 이렇게 물 들어있는 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나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살짝 좀 초록하고, 이제 물들지 않은 모습처럼 이제 보이지만, 이제 봄이잖아요. 이제 봄, 여름, 가을 지내면서 정말 예쁜 색감을 볼수 있는 게 이제 또 성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진짜 가격이 웬만해서 정말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 품종인 거 아시죠? 정말 인기가 많아서, 철화가 너무 단단하게 잘 굳어 있어요. 네, 성형 철화는 지금 25,000원에 받아보실 수 있고, 아, 네, 오늘 이제 봄날이어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5,000원에 주신대요. 너무 감사하네요. 딥레드 5,000원이고요. 지금 다 2두 정도. 뭐, 많게는 이제 3두인데, 일단은 기준은 2두로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요거 보세요. 역시 포트 확인해 드릴게요. 요 정도 지금 사이즈이니까. 뒷매드 너무 예뻐요, 여러분. 특가입니다, 특가. 추비립스 좋아하시죠, 여러분? 가격이 지금 4만 원이 있는데, 오늘 영상은 어떤 영상이라고요? 네, 특가 영상입니다. 와, 이것도 3만 원에 주신대요, 여러분. 추비립스. 이거 사실 이렇게 철화로 봐도 너무 예쁘지만, 여러분, 그냥 생얼 자체에 그 추비립스도 진짜 예쁘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물이 들면, 추비립스 진짜 너무 예뻐요. 지금 정말 풍성하거든요, 여러분. 요거 보세요. 추비립스 철화입니다. 요런 거를 지금 오늘 3만 원에 주시는 거니까, 이거는, 와, 더 진하게 물들어 있는 거 보이시죠? 와, 사이즈도 더 크고요. 다 좋네요, 여러분. 보세요. 요거가 지금 이 정도 얼굴이 지금 하나예요. 이거 지금 3만 원에 주신대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생얼이 섞여 있어가지고, 철화들이 다 예쁘네. 이거 보세요. 지금 생얼들이 섞여서 철화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수빙금입니다. 수빙금. 예. 이뭐 일반 수빙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또 수빙금은 또 되게 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얼굴 좀 보세요, 얼굴. 네, 수빙이 아주 뭐, 진짜 건강하게 잘 자라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하엽도 많이 안 져요. 예, 아시죠? 아유, 이렇게 초록한 수빙이 그냥 물들어도 너무 예쁘지만, 이렇게 금으로 키우시는 것도 너무 매력적이죠. 길바 무지금 철화예요. 길바는 너무너무 좋은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창으로도 예전부터 정말 사랑받던 품종이 여러분 길바예요, 길바. 근데 진짜 물이 너무 예쁘게 들고, 품종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근데 요게 무지금 철화네요. 와, 저는 길바, 오, 무지금. 이게 사실 뭐 길바 철화 자체가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꼬불꼬불한 아이들도 있고, 제가 말씀을 늘 드리지만, 철화들은 여러분 모양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요런 모양도 있고, 제가 이렇게 좀 훑어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그거 한 가지만 영상을 찍으면, 그게, 오는 줄 알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요렇게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예, 사장님 눈에 정말 건강하고 예쁜 아이들 잘 선별해가지고,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바 무지금 철화는 만 원이네요. 그리고 로즈 봉황이에요. 로즈 봉황. 오, 바위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요때쯤 되면 이제 막그 바위솔들이 정말 예뻐지는 시기잖아요. 로즈 봉황은 지금 4,000원인데 역시 네, 바위솔은 바위솔입니다, 여러분. 요거 보세요. 와. 진짜 얼굴이 엄청 많이 진짜 풍성하게 있네요. 풍성하게. 바위솔 좋아하시죠? 이거 뭐 한두 포트만 있어도 여러분 그냥 뭐 번식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예, 이렇게 그냥 나오는 아이들 톡 따가지고 그냥 예, 심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포트 철화입니다. 색깔 너무너무 이게 사실 진짜 신비로운 색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보세요. 진짜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거는 여러분 지금 막 철화로도 얼굴이 이렇게 달라지는 아이인데 약간 완전히 그냥 붉은빛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약간 블랙감하고 보랏빛하고 그 레드가 약간 정말 오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약간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굉장히 사랑받고 핫한 다육이거든요. 와, 여러분, 옐로우 멜로우입니다. 저는 이 옐로우 멜로우를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품종이에요. 저도 진짜 예쁘게 키우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지금은 외두이지만 분명히 아마 올 봄이나 가을에 분명히 자구가 나올 겁니다. 목대도 되게 잘 만들어지고요. 지금 색감도 너무 예쁜데 이게 이제 점점 이게 핑크에서 진짜 완전 빨강색 되거든요. 옐로우 멜로우 너무 예뻐요. 가격이 지금 3,000원이에요. 이게 샤넬 로즈 8,000원. 네, 샤넬 로즈도 앞에서 예, 보여드렸던 오데트처럼 이게 약간 그 약간 블랙보라? 네, 고개 딱 섞여 있는 블랙감이 있어가지고 인기가 엄청 많은 그런 품종이잖아요. 요렇게 이게 한번 제가 포트는 들어봐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직 이렇게 종자 포트에 있는 아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분갈이 해주시면 사이즈는 훨씬 더 좋아질 거니까 이렇게 샤넬 로즈 누다금이 있네요. 와, 누다금은
여러분들도 많이 못 보셨죠? 예, 뭐, 누다는 워낙 흔한 품종이기는 하지만, 어우, 누다금은, 와, 저도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오, 이거 지금 7,000원입니다, 7,000원. 뭐, 누다 자체가 워낙 품종이 튼튼해가지고, 누다금도 아마 어렵지 않게 또 키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기도 여러분, 레드 환타지아예요. 와! 네, 역시, 너무, 너무 예쁘다. 이거 보세요. 보통 레드 환타지아는 이렇게 군생으로 늘 많이 봤어가지고, 외두로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색적이네요. 레드 환타지아인지 몰랐어요. 이게 지금 아직 작은데, 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군생으로 워낙 많이 판매가 되는 거라서 가격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두로 아직은 작지만, 예, 요런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키워보시면 또 늘리는 그런 또 기쁨이 있으니까, 가격대가 일단 이렇게 좀 저렴할 때 한번 경험도 해보시고, 예, 또 키워보시면 훨씬 더 좋지요. 그꽃좀 보세요. 이게 이제 막 꽃망울을 막 터뜨리고 있어요. 이게 워낙 꽃이 진짜 오래 갑니다. 요게 지금 꽃망울 있잖아요. 요 상태에서 슬슬슬슬 피다가 꽃이 진짜 한 달은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의외로 다육식물 꽃들이 엄청 오래 가서 퓨베센스인데요. 지금 가격 5,000원이에요. 요즘에 꽃이 워낙 예쁘게 피고 이게 입장도 솜털이 이렇게 있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레드빛이 더 진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이즈가 좀큰 것들은 만 원대가 좀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요렇게 여러분들이 적당한 크기로 딱 키울 수 있는 사이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퓨베센스. 꽃 보시고 나서 꽃대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주시고 나면 요 퓨베센스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힐링하실 수 있는 그런 품종이거든요. 신비로즈입니다. 제가 신비로즈는 진짜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색이 어떻게 이렇게 신비하게 나올까? 제가 진짜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보세요, 여러분. 와, 진짜 신비하죠? 신비 로즈. 이야, 요거는 진짜 예쁘네. 이거 보세요. 오, 입장도 진짜 예쁘네요. 네, 신비 로즈입니다. 워터루입니다. 여러분, 인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보세요, 얼굴 보세요. 짜잔. 진짜 너무 기가 막히죠? 지금 요 아직 작은 종자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라 얼굴이 큰 거는 아니에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이즈는 잘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 이제 농장에서 요렇게 잘 다져져 있는 아이들이었는데요. 일단 주문을 하시면 이렇게 다져진 아이들 또 먼저 보내드리지만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공수가 돼가지고 온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가지고 온 아이들도 얼굴 보시면 진짜 단단하게 입장 완전 튼튼한 거딱 눈에 보이시죠? 오, 이런 건 너무 예쁜데요? 그죠? 이렇게. 아, 진짜 단단하네요. 플라리 하트 군생입니다. 와, 얼굴 땡글땡글해진 거 보세요. 완전히 진짜 막 앵두들이 서로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포트는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드리고, 요 정도. 사이즈의 포트입니다. 가격이요. 이게 원래 만 원이 훨씬 넘었던 가격인데 이것도 지금 여러분 새로 가격 내려서 지금 만 원에 판매하시는 거거든요. 원래 가격대가 만 원이 넘었던 가격인데 이렇게 앵두 같은 네 플라리 하트 군생은 네만 원으로 주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옆에 있는 게 너무 예뻐요. 설레임입니다, 설레임, 여러분. 와, 지금 이제 만 원이고요. 얼굴 밥이 진짜 좋네요. 아, 설레임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보세요. 오, 따글따글 이렇게 군생으로 키우는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다들. 와, 이게 얼굴 잘 키우면 완전히 진짜 부캐형이네요. 어우, 자구가 진짜 많네. 이거 보세요. 자구들이 엄청 많죠. 설레임은, 네, 여러분, 만 원에 판타지아 클레이. 네, 2만 원이고요. 지금 철화가 와, 색깔이 여러분 장난 아니죠. 와, 색이 진짜 장난 아니다. 판타지아 클레이. 와, 예쁘다. 그죠? 여러분 색깔 좀 보세요. 오. 야, 사이즈 여러분 요렇게 그냥 한 주먹에 요렇게. 네.
판타지아 클레이는 2만 원입니다. 블루 엘프예요. 블루 엘프 가격이 지금 3천 원입니다. 블루 엘프도 뭐 이렇게 막 군생으로 되어 있는 큰 대품을 또 키워보는 재미도 있지만 블루 엘프가 여러분 이렇게 키우시다 보면 이게 옆에서 나오는 자구들이 곧잘 나오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자구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네, 작은 아이들 햇빛 잘 보여주시면서. 네, 이렇게 손톱 끝이 진짜 매니큐어로 딱점 찍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도 깊게 이렇게 좀 색깔이 진하게 들어가는 아이들인데, 블루엘프는 여러분들이 3,000원에 받아보실 수 있네요. 벤바디스입니다. 네, 벤바디스 만 원이고요. 요 정도 여러분 얼굴 들 수가 있는 거가 만 원이면 가성비가 진짜 좋은 거예요. 네, 벤바디스는 뭐 워낙 품종이 다 튼튼하고 건강해서 다육이 키우는 거 경험이 진짜 많지 않으신 분들도 벤바디스는 진짜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또 키울 수가 있는 품종이잖아요. 벤바디스는 이제 만 원에 받아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핑크스텔라. 가격이 지금 6천 원인데, 핑크스텔라도 여러분 가격이 진짜 좋아졌어요. 핑크스텔라, 요 얼굴 한 개에도 진짜 지금 이게 군생이 6천 원이잖아요. 제가 처음 경험해볼 그때만 하더라도 얼굴 하나에도 6천 원이 넘었었던 것 같은데, 가격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렇게 포트 풍성하게 군생으로 키우실 수 있습니다. 색감도 너무 예쁘고 귀엽죠? 핑크 스텔라. 네, 가격은 6,000원이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네, 또 추억 만들기 농장에서, 또 저렴하게 또 여러분들이 또 선택하실 수 있는, 네, 다육이들 소개를 해드렸네요. 아유, 저도 오늘 그냥, 네, 뿌듯하네요. 혹시라도 이제 농장 나들이 하면서 또 봄이 되면서, 이것저것 한번 키워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